한화생명은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체험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체험 캠프에는 임직원과 가족 4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 윷놀이와 가족대항 제기차기 시합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논밭을 뛰어다니며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벼를 관찰하고 메뚜기도 잡았으며 활쏘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떡 매치기를 해 인절미를 만드는 등 모든 식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반찬 등으로 마련해 한층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